연준이 현금 계좌에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많이 돈 많은 데는 한 1조 3천억 달러까지 올 하반기는 이제 국채를 찍어낼 거라고 하거든요. 미국 같이 그런 큰 나라가 한마디로 이제 급전 땡겨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꼴이거든요. 은행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금융 부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네,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면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저는 32년간 코트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중에서 18년을 해외 7국에서 근무했는데, 코트라를 정년 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에서도 이제 정년 퇴직한 이후에는 요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칼럼을 쓴다거나 이제 책을 쓴 한편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코트라에서 32년 동안 또 근무를 하시고 또 다양한 그런 계국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피부로 몸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워낙 좀 최근에 이 미중 패권 전쟁 부터 예. 해서 이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함에 있어서 이분은 꼭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상황부터 좀 예. 점검을 해볼 텐데 예. 최근에 이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예. 점도표가 발표가 됐었죠. 예. 근데 점도표의 이 컨센서스가 예. 한 50bp 정도 더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한 25bp 정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했는데 이거를 예. 상회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향후 금리 전망과 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향후 금리 전망은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1970년대, 80년대 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해가지고 금리를 내렸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아스번스 연준 의장 시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폴 볼커가 취임한 1980년대 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연준 의사들이 설사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해도 쉽게 금리를 못 내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은 피봇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실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전망 뭐 컨센서스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약간 뭐 연말에는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런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나선 다시금 아니네 하면서 예. 다시 올라가고 예. 약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예. 있지만은 정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뭔가 특히나 예. 올해라든지 예. 이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 매우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한테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굿뉴스 쪽에 이 확증 편향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월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희망이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그게 또 나름대로의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은 이게 단기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뭐 금리는 더 올라간다. 이러면은 사실 그동안도 금리를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렸는데 예, 예. 이런 게 장기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경기 침체에 좀 심각한 부분에 빠질 수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연주 이사들이 그 연말에 중위에 몰려있는 게 5.6% 근처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비 스텝을 두 번 더 밟을 거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근데 시장은 또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 때문에 연준이 만에 한 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두 번 올리든 한 번 올리든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피벗을 당분간은 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미국 경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를 자꾸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리드하기 때문이고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지표들이 지금 많아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지금 강세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용시장도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지표들이 발표될 적마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는 들이닥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은 꾸역꾸역 오르고 지표도 좋게 나오니까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지표들 또한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서비스 활동 지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서비스 활동 지수가 50 가까이 붙어 있고, 지금 이제 둔화세가 계속되는데, 이게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축되고 감소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로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마저 이렇게 들어오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고 고용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업률 또한 늘어나고 있어요. 3.4%에서 지난달에 3.7%로 뛰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고용시장은 늘어난다는데 실업률이 늘어나? 그거는 이렇게 상충된 지표가 나오는 건 사실 조사 대상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지수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고, 네. 실업률 저거는 이제 가계를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지표가 나올까를 보면서 그런 조사 대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시기상의 문제나 하여튼 뭔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CPI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원 CPI는 지금 5%대에서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근원 CPI예요. 근데 근원 CPI가 잡히지 않는 한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점도표에서 보면 내년에 지금보다는 한 1% 정도 인하된 내년 연말에 금리를 4.6% 정도가 이제 중위값이던데, 그 얘기는 베이비 스텝으로 한 4번 정도는 내릴 거다라고 연준 의사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조차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게 어느 때보다도 깊고 깁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다른 때는 역전이 되더라도 곧바로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했고, 그렇게 역전이 되면 뒤에 이 회색선이 보이는 것처럼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역전 현상은 이게 굉장히 깊어요. 지금 1.7%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게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깊게 내려간다는 건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강하고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올라가는 장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한 발은 투자 시장에 분산 투자로 담그시더라도 한 발은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경기 침체는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는 게 금리를 올릴 때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내릴 때 들이닥쳐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올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내릴 때 네 번의 경기 침체가 다
들이닥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준금리를 한껏 올렸다가 그거를 내려올 적에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국채 시장입니다. 우선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라는 건 초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가 먼저 타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국채 금리도 이제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가 올라간다는 건 즉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단기 국채는 예를 들어서 0.25% 올라가더라도 그건 사실 큰 타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듀레이션이 긴 국채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하락 수준이 폭락에 가까운 그런 급격한 하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장기 국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금융권에 이제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가장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요번에는 상황이 좀 더 특별한 상황이 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 최근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타결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이 현금 계좌에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이제 다 써가지고 한 309억 불인가 남았었는데 이제 협상이 타결됐으니까 연준이 국채를 발행해서 일단 현금 잔고부터 채울 겁니다. 근데 보통 현금 잔고의 평잔이 한 6천억 달러 정도는 채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채우려면은 최소 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그 현금 잔고를 채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조를 전망하는데 오히려 다른 기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낼 거라고 전망해서 많이 전망하는 데는 한 1조 3천억 달러까지 올 하반기는 이제 국채를 찍어낼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채시장의 구조가 장기국채를 받아주는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장기국채는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기국채는 사실 사고자 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도 장기국채를 많이 발행 못하고 그 단기국채를 지금 장기국채보다 훨씬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국채라는 게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개월이나 3개월 물은 발행하자마자 그 롤오버를 또 1개월이나 3개월이나 다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같이 그런 큰 나라가 한마디로 이제 급전 땡겨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꼴이거든요. 그만큼 예, 국채시장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조 달러 이상의 이렇게 국채가 발행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것만큼 금리가 인상이 될 텐데 즉 이거는 시중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이렇게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기국채가 또 심하게 이제 급락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은행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은행들이 힘든데 갖고 있는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 부실 규모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재무부가 지난번에 문제 터졌을 적에 그 BTF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 변통해서 막았고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이게 BTF 그래프인데 지금도 BTF 대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BTF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그 장기국채의 시세
대비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상가격, 구매가에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면 어차피 그 돈을 100%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액면가대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비정상적인 거를 연준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금융 부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발한 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묘수를 많이 쓴다는 건 지금 판세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둑에서 묘수 두 번 쓰면 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식으로 이런 BTF 대출을 통해서 은행의 뱅크런이나 어떤 그 부실을 막고 있는데 이런 쪽의 금리 인상은 그리고 국채 가격의 하락은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시중금리가 오르면 보통은 시중금리의 대표격이 미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개월 단기채는 지금 한 5.3% 정도 되는데 10년물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단기 국채보다 낮아가지고 지금 한 3.7%뿐이 안 돼요. 네. 바로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태를 내다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4% 이상으로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르면 이게 모기지 금리에도 아주 직격탄이 됩니다. 모기지 금리라는 건 보통은 이제 30년 만기인데 30년 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 보통은 미국 국민들이 한 10년 단위로 모기지를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모기지금리하고 아주 직결돼 있어요.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도 이제 3.7에서 이제 4.0이 넘고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될 텐데 지금 30년물 모기지금리가 한 7%에 근접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8%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굉장한 압박을 받는 거죠. 게다가 미국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은 세계적인 강달러 재현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즉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이제 오른다는 의미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수뿐이 없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강달러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환율이 치솟는 걸 의미해요. 그 경쟁국이나 이제 상대방 국가들은 그렇게 되면은 위안화 환율도 치솟고 뭐 엔화 환율도 치솟고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 치솟는 환율 방어를 하려면 자기들 외환보유에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자국 통화를 사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환율 방어라는 게. 네. 그러면 또 미국 국채가 장기 국채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거는 미국의 국채 시장을 압박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율 방어하는 나라들은 외환 보유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부도나 파산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만 해도 개발도상국 한 14개 국가가 지금 이미 부도 상태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런 나라들이 20~30개로 늘어나고 당장 중국이나 일본 같이 미국 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그들이 그걸 팔아서 이제 환율 방어를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원화가 치솟으면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될 텐데 이런 의미에서 금리 인상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기 국채의 금리가 지금 회사채, 우량 회사채 금리보다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6개월물이 지금 5.3 정도 되는데 같은 기업으로서 6개월 정도 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채 수익률이 4.6%뿐이 안 돼. 아. 그러면 자본의 속속상 국가가 보증하는 국채를 사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회사채 시장에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납니다. 아. 그리고 회사채도 이제 만기가 들어오면 롤러보를 해야 될 텐데 롤러보를 할 적에는 단기국채보다 금리를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에 자금 경색이 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돈 가뭄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계 기업이나 부실 기업 같은 것들은 부도가 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는 거예요. 아, 금리가 인상되면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막 미국 증시를 보면 막 달려가고 네. 막 신고가 나오고 그러고 있어서 야, 이 경기 침체 끝나고 다시 상승장 오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들을 보면은 아, 지금 약간 이렇게 막 환호할 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